자, 2번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홀드업, 그죠? 액 보유량, 그죠? 로딩, 그 다음에 플로딩. 요거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는 거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외워야 되는 거를 제가 지금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를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외워주십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옥탄의 AFR 무게비로 구하랍니다. 자, AFR 같은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무게비 그러면 네, 연료 킬로그램당 공기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냐 요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옥탄이에요. 일단 우리 뭘 만들어 줘야 되나요? 네. 연소 반응식 만들어 줘야죠. 자, 탄소가 8개니까 CO2 8개 생기고, 수소가 18개니까 절반의 H2O가 생기죠? 그리고 산소 개수를 맞춰주면은 여기가 얼마? 네, 2분의 25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소 반응식 만들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연료, 지금 우리는 킬로그램 필요하니까 이 연료, 옥탄의 분자량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옥탄 분자량은요? 네, 탄소 원자량 12 플러스 8 더하기 수소 원자량 1 곱하기 18에서 계산했더니 분자량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네, 114 나와요. 114 나옵니다. 그 말은 얘 114kg일 때, 그죠? 필요한 산소 질량이 얼마? 2분의 25 곱하기 32kg이란 얘기예요. 그죠? 왜 요거를 쓰나요? 자,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무게비로, 그죠? 질량비로 23% 혹은 23.2%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 킬로그램은 이 산소, 공기 중 산소량, 그죠? 필요한 산소량을 때 공기 중 산소량 0.23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연료 114kg 분에, 그죠? 공기량은 산소 값이 얼마라고요? 네, 2분의 25 곱하기 32g, 2kg. 요걸 무게비, 공기 중 산소 무게비 0.23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값이 15.12가 나오네요. 요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15.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석회석 세정법. 그러니까 세정을 하는데, 세정을 하면 물로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흡수액으로 씻어주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이게 스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는 거죠. 그죠? 이 스케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 세 가지 외워주십니다. 그죠? 보시면 뭐가 있나요? 생긴, 부생된, 생긴 석고를 반송을 해서 흡수액 중에 석고 농도가 5% 이상 되도록. 그러니까 키워드 적으면은, 자, 생긴, 생산 혹은 부생된 석고. 반송. 얼마나? 반송해서 석고, 흡수액 중 석고 농도 5% 이상 되도록 해서 결정화 촉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 다음 두 번째는요. 네, 순환액에 반송되는 거죠. 순환액의 pH를 변동을 줄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키워드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외우기 쉽게 여러분 연습을 해주세요. 이것도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넘어갈게요. 해설 봐주세요. 5번 보겠습니다. 건조 배기가스 중 검댁 농도입니다. ppm으로 구하네요. 그죠? 그 흐름의 밀도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그죠?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죠? 뭐부터 구해야 되나요? 네, GD부터 구해주셔야 됩니다. GD 단위는 이제 가스니까 큐빅미터고, 연료 봤더니 킬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우리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공식이 첫 번째 GD 어떻게 구해요? M 빼기 0.21. 실제니까 M 빼기 0.21. 다음 A0 플러스 건조가스니까 건가스량. H도 제외한 거,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건가스량은 탄소가 들어가면은 연소돼서 CO2 나오고, 수소가 들어가면은 연소돼서 물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CO2만 얘기를 합니다. 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건조한 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 과잉 공기 계속 공기비값 N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A0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A0는요. O0 나누기 0.21입니다. 자, O0 어떻게 구해요? 네, 탄소 12kg 들어가면은 산소 22.4m³ 필요하죠. 그래서 탄소 플러스 그다음에 수소는요. 수소는 2kg 들어가면 산소 2분의 1이니까 11.2가 필요해요. 그죠? 그다음 황은 지금 없으니까 제가 안 적을게요. 그럼 요게 이론 산소량이 되고 요거를 0.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에 얼마? 0.85 넣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럼 보세요. 탄소가 들어가면요. 이 탄소가 지금 연료가 1kg 있으면 그중에 탄소는 0.85%예요. 근데 요게 일부는 연소돼서 완전 연소돼서 뭐가 될 거고 CO2가 될 거고요. 일부가 연소가 안 되는 게 뭐가 되냐면 검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검댕이 1%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0.85 중에서 99%는 연소되고 나머지 1%는 연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산소는요, 연소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넣을 때이 탄소에다가 0.85 곱하기 얼마? 네, 0.99를 더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연소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숙지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 없으니까 0이고요. 수소 값은요? 네, 0.15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네, 11.48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이 GD 값 구하는 거예요. GD는 위에다 넣으면, 자, 숫자만 넣어 봅시다. 제가 이게 조금 익숙치가 않아 갖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1.2 GD 숫자만 넣어 봅시다. 자, M이 얼마예요? 네, 1.1 빼기 0.21 곱하기 네, 11.48. 자, 건가스량인데 요거 CO2 나오는 것도 여러분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되죠. 99%만 연소되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CO2량은 12kg의 탄소가 들어가면 얘 22.4m³ 생기죠. 그죠? 부피로. 이게 뭐예요? CO2가 원래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 탄소가 얼마냐 봤더니 1kg당 0.85 탄소 중에서 연소되는 건이 중에서 99%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결국에는 CO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GD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네, 11.8552. 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GD는 구했고, 이제 검댕 농도 구해볼게요. 자, 검댕 양은 얼마냐? 자, 검댕 양은 우리 경유 1kg 들어가, 연료 중에 85%가 탄소죠. 그죠? 탄소 값인데, 그 중에서 검댕은 1% 생긴다 그랬으니까 0.01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요거 그램으로 할게요. 너무 수치가 크니까. 그럼 1kg이 1000g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5g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GD분의 이제 검댕량 구하시면 돼요. 자, GD 값이 11.8552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죠. 검댕량은요, 8.5g 퍼 킬로그램. 이게 뭐예요? 연료 1kg당 검댕 8.5g 나오고, 연료 1kg당 곤가스량 11.852 큐빅미터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쇄되네요. 그럼 단위가 그램 퍼 큐빅미터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밀도가 나와 있죠? ppm으로 구해야 되는데, 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검댕이 요 그램이, 검댕이 2g일 때 요게 1ml란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이거 뭐랑 같아요? ppm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값이 ppm 값이 되는 거예요. 왜 ppm은? 네,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랑 같으니까 여기 상쇄돼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네, 0.358 나오네요.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0.36 ppm. 이게 정답이 됩니다.